공동 2년차에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가 몽고디비입니다. 이전에 우리가 1년차에서 공부했던 SQL과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했던 카카오뱅크 앱, 그죠? 이것을 거의 상용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은 이 몽고디비였습니다. 굉장히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들,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주가 1000만 명, 2000만 명, 뭐 이렇게 넘어갈 때그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이런 SQL 방식보다 이 몽고디비 방식이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몽고디비를 탑재해서 새로이 카카오뱅크 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중등 2년차의 가장 핵심적인 학습 중의 하나입니다. 교재는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. 첫째는 이 몽고디비, 그죠? The Definitive Guide라고 하는 책을 쓰고, 그죠? 이 책입니다. 2판이 나와 있습니다. 페이지 수가 432페이지니까 그렇게 뭐 두꺼운 책도 아니고 얇은 책도 아니고 딱 적당한 두께의 책입니다. 이 책이 첫 번째 교재이고, 이 책을 마치고 난 뒤에는 두 번째 책이 요또 디자이닝 데이터 인텐시브 어플리케이션즈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 이두 번째 책은 특히 우리가 다음 해 내년도에 이어서 공부할 레디스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. 그래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. 약 300개 에피소드입니다. 요걸 이용 에피소드 많죠.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 카카오뱅크 앱이 나아질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